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각자. 100번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다 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 행사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취재 열기가 뜨거운 경우는 처음인데요. 서울 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또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까요?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까요? 오늘 행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총장님? 파격적으로 승진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X파일을?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예. 모든 요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